자, 이제 네. 그동안에 코클링 잘 사용하셨어요? 불편했는데 사용해봤습니다. 뭐가 불편했어요? 남들 이제 사람들 쳐다보니까. 아, 네. 잘 때는? 잘 때는 당연히 끼고 잤죠. 네, 그러면 어떤 그 전보다 숨 쉬는 게 좀 고르게 좀 되는 것 같고 네. 또 약하게 쓰면서 또 괜찮았던 것 같고 네. 코로 숨 쉬는 게 좋아졌다는 게 느껴졌어요? 네, 느껴졌어요. 비염 증상 이런 것들은? 네, 좀 완화시키는 기분이었고 네. 한 일주일 남녀 썼는데 그 정도면 상당하죠? 네. 뭐 먹은 약도 없고 네. 뿌리거나 하지도 않고 네, 전혀 없어요. 칙칙 이런 거 네. 먹고 네. 잘 사용하시면 되고 평소 베개 높이는 어느 정도 써요? 이 정도요. 이 정도요? 네. 이렇게? 네. 자, 이 머리 높이에 따라서 호흡과 목의 긴장도가 달라져요? 네. 지금 상태하고 머리를 이렇게 들어줬을 때 호흡과 목의 긴장도가 좋아졌어요? 불편해졌어요? 불편해요. 자, 여기에서 조금 더 내려볼게요. 이건 어때요? 조금 나아져요? 불편해요? 네. 여기서부터 조금 더 내려볼게요. 더 내려보면 네. 네. 지금 이 정도가 딱 적당하네요. 네. 그러면 등이 되게 두터운 편이라 네. 여기도 상당히 높아야 되고 네. 여기도 꽤 높아야 돼요. 네. 이렇게 해서 놔보세요. 네. 자, 이 느낌은 어때요? 편해요. 이게 체형이 이러니까 네. 조정을 하나도 안 하고 맨 네. 맥시멈으로 채운 게 맞아. 그러니까. 네. 이게 맥시멈입니까? 물론 여기다 이제 더 올리려면 네. 밑에다 뭘 깔아야 돼. 다행히 거기까지 안 가서 네. 저번에 140몇 킬로 온 사람은 베개 두 개 연결하고 만들어졌거든요. 잡읍니다 지금. 다행이에요 다행. 자, 이렇게 들어주는 거 하고 내려주는 거 하고 어떤 게 더 편한 거 같아요? 들어주는 게 더 편합니다. 에이. 이렇게. 자, 그러면 여기에다가 가득 채워야 돼. 가득 채워서 지금 맥시멈으로 해야 돼. 맥시멈으로. 이제 이 주머니 안에다가 이제 쏙 집어두면 이제 오케이. 그러면 이제 목과 머리를 잘 받치는 상태가 됩니다. 네. 자, 그다음에 이제 옆으로도 자야 되는데 어깨도 상당히 넓고 이 팔뚝도 두꺼워서 야, 이것도 옆으로 한번 누워 볼게요. 여기서 90도 턴해서 지금 보면 등하고 목하고 약간 지금 머리가 내려온 워낙 두꺼워서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야 돼요. 네. 이 정도 되어야 어깨가 안 눌려요. 네, 맞아요. 그죠? 이 정도 높이를 만들어 줘야 돼요. 네. 근데 이걸 맞춰 봅시다. 네. 베개가 사실 걱정했어요. 체형에 잘 맞을까 네. 했는데 어땠어요? 베개가 뭐 출장이나 이런 데 가면 좋은 베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또 제 인생의 뭐 최고의 베개 이 정도로 좀 좋았고 첫 번째는 제 무게가 좀 있으니까 눌리지 않습니까? 아무리 라텍스를 써고 막 했는데 눌리지 않고 우선은 좀 신축성보다도 좀 이렇게 버티는 힘이 있으니까 좀 좋았어요. 옆에 또 누웠을 때도 그 옆에 누웠을 때도 귀가 또 들어가는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. 그것도 참 좋았어요. 지금 여기서 마쳤을 때 집에 가서 본인의 침대하고 느낌이 다르잖아요. 네. 조정을 좀 하셨어요? 더 집어넣기도 했고 더 약간 빼보기도 했는데 네. 이제 저는 이제 이게 눌러줄 줄 알았는데 버티고 있는 게 더 신기했었고 네. 이제 다만 이제 출장 때 네. 이제 가지고 가는 불편함 때문에 출장 네. 때 네. 가지고 두피가 상당히 좀 휴대용으로 좀 만드시면 좋겠다. 네. 그러니까 이제 이 베개를 적응하면 다른 베개는 정말 힘들어요. 불편하고 힘듭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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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이거를 들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네. 사실 출장용으로 별도로 만든다는 것도 사실 베개를 부피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네. 아이디어를 낸 게 네. 베개 커버를 벗겨요. 네. 그리고 이 머리 받침은 네. 여기다 넣잖아요. 네. 그래서 이것만 빼갖고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? 그리고 여기다가 수건을 접어가지고 놓고 네. 수건을 접어놓고 네. 여기는 말아서 여기다 놓고 그러면 여기가 이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져요. 이미 머리 받침은 이게 들어가 있고 네. 얘가 이렇게 올라가고 네. 목을 받쳐주면 네. 내가 원하는 높이를 그렇게 맞출 수가 맞출 수 있다. 뭐
저렇게 다 해놓은 것보다야 아무래도 네. 좀 그렇지만 네. 그냥 일반적인 호텔 베개나 네. 병원 베개 쓰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. 네. 아, 실제로 해보면 알아요. 그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. 네. 출장이 기다려지겠는데. 네. 가져가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딱 해서 갖고 오면 되니까 얼마 네. 좋아요. 바이오가드도 잘 만들어져서 네. 잘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워낙 심하니까 네. 양압기랑 같이 병행하면서 네. 살도 좀 빼시고 맞습니다. 수면의 질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건강하고 네. 행복한 사회를 위해서 만드는 일에 우리 함께 힘을 합쳐보겠습니다. 합쳐보겠습니다. 네. 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